의사다운 진료를 하고도 의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추구해 주는 겁니다. 6.25 때 중공군 인해전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해전술 안 하면 우리 다 집니다. 의료보험의 수가 조정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에 투표에 붙일 가치조차도 없다고 지금.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안에 쌀들 다 준비해 두셨죠? 네. 우리 한 달 합시다, 한 달. 여야 영수들은 하루빨리 의료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폐업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이 벌인 집단 투쟁은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참담했던 지난 한 주간 저희 PD 수첩팀은 그 충격의 현장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최성훈 PD, 어땠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의료 대란 속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후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형 의약분업을 요구하는 우리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철저히 외면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20일로 내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들의 폐업 투쟁을 강행할 것입니다. 다음 날 전공의들은 총사직 투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 건강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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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수호하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 이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개업 의사들 또한 폐업계를 제출하고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1만 9천여 동네 의원 중 90%가량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 의료 공백 상태가 생기자 환자들은 응급실이 열려있는 일부 대형 병원과 보건소 등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몰렸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사태에 세계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일시에 그리고 기한도 설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의료 거부를 선언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폐업 이틀째,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적인 만남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국민들은 극적 타결을 기대했지만 협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폐업 3일째인 지난 22일, 시민단체 대표들이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한 채 교수들에 의해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료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드렸습니다. 뭐 저희들로서도 이런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한 1분만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병원 측을 만난 뒤 시민단체 대표들은 집단 사직을 준비하고 있던 교수협의회를 찾아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날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멀어진 채 급기야 대구시 의사회 소속의 폐업 의사가 진료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의 구속 집행이 발생한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년 6월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폐업 사태의 와중에서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가 급기야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코로나 가라 이거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고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당했던 환자들도 속속 실려왔습니다.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집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 더 심해졌어요. 죽을 것 같아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만나 의약분업 파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투표에 붙일 가치조차도 없다고 일말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당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은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응급실을 지키던 교수들까지 가운을 벗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교수직을 내놓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던 지난 24일 급기야 여야 영수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각 언론에서는 폐업 종결을 시사하는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언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와 의사들의 태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폐업 철회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폐업 철회가 아닌 폐업 유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5일 일요일 의사협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폐업 철회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51.9%의 찬성으로 폐업 철회가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26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물론 47.5%의 회원들이 폐업 철회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안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해 사실상 정상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폐업 중단 결정으로 의료 대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이 폐업 철회를 반대했고 의사협회 역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대란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많은 불안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을 뿐 아니라 입원했던 환자들마저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2000년 6월 의사들이 떠난 병원과 병원을 떠난 의사들 그리고 진료와 폐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의료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의료 대란 3일째인 지난 2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외래 진료가 중단된 가운데 병세를 참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환자들이 속속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을 지척해 두고도 이곳까지 실려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급하고도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지금? 근데 뭐 또. 다른 데 갔었으면 입원 치료해가지고 다 깨끗이 나은 상태에서 퇴원했잖아요. 응급실에는 또 돈 더 비싸잖아요. 두 번 내고. 짜증나죠. 그게 무슨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인데.
응급실만을 열어놓은 비정상적인 진료 처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응급 진료 후에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업 상태인데 지금 입원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이틀 전에 분명히 진료하시기로는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퇴원시키라 해서 일단 지금 퇴원시킨 상태고요. 며칠째 지금 응급실에 계신 거예요? 지금 8일째. 보통 응급실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입원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이거 파업한다고 안 올려보내는 거죠.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데 뭐 들어온 사람 올려보내겠어요. 저기 아무도 없네. 취재팀은 병동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입원 환자 현황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원실이 비어 있는데요. 다. 네, 있는 다 비어 있는. 평소 때는 구하기도 힘들었던 입원실. 그러나 집단 폐업 사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20일 그때서부터 그때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하고 그냥 뭐 위급한 환자는 몇 번 이렇게 다 노인들 계시고요. 웬만한 분은 그냥 다 의사들 없으니까 당분간 진료 못하니까 나가라고 다른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퇴원당한 환자들 중에는 딱한 사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암 환자가 있었는데 막 울고불고 안동에서 올라가지고 어떡하느냐고 막 끝날 때까지 있겠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방이냐고 막 가라 그래가지고 울면서 갔어요. 이 할머니도 퇴원을 권유받았지만 워낙 위급해서 겨우 병원에 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웬만한 처치는 보호자의 몫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 전에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재료실에 가가지고 제가 다 갔다가 소독해서 막 저 붕대까지 제가 완전히 의사 노릇은 제가 해요. 몰려드는 환자들과 턱없이 부족한 의사들. 의료 대란의 현장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먼 나라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다는 말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한 권리가 있듯이 의사도 환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대요. 싫으면 가라 그러더라고. 좀 가감 없이 얘기한 거예요. 취재팀은 의료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터뷰는 극구 사용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완벽하고 어떤 그 지속적이고 이런 대책도 안 해요. 그래서 할 얘기 없어 지금.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자 환자들은 아픔을 참고 기다리거나 다른 동네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나마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환자를 위해 문을 연다는 이 병원. 집단 폐업 사태가 벌어져도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평소에 비해 환자가 약 30%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환자들과 남다른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끝까지 보호했던 사실로 인해 이미 그 신뢰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95년 4월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해고 근로자를 연행하기 위해서 전경 1개소대 30여 명이 병원으로 투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군경 속에서도 환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뭐 우리 병원 그 환자들이 병원을 믿는 그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저버리기가 참 힘든 병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지시겠지만은 이 병원에 대한 그 환자들의 신뢰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러나 신뢰와 소신만으로 주위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긴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위협하는 전화만 해도 수십 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욕설도 있었고. 뭐라고 욕설을 해요? 우리 감옥이 받은 것은 이제 뭐 심한 흠당이고 다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죽어보자 죽이겠단 말도 했다 그러는 것도 있고 하도 그냥 그걸로 말을 꺼내자고 상당히 좀 피곤하게. 하지만 정작 담당 의사는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자기 환자를 보는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계속 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들이죠. 폐업에 참여한 의사가 다른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김광훈 부회장.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진료 중인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를 자극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의사 구속 사건의 파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김 부회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전 회원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막 오버내고 말이야. 북적거리는 농성장에서 서울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함께 소환되었던 간부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완전 노이로제 걸릴 정도. 제가 이 앉아 있으면요, 기분 겁이나 못 보겠습니다. 이번에 언론 하는데 정말로 언론 무서운 줄도 알았지만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막말 할게요. 완전 짜증기 할게요. 짜증기. 사건의 발단이 됐던 대구의료원. 이곳에서 김 부회장은 동료 의사 20여 명과 함께 이 병원을 찾아와 진료 접수를 하는 등 정상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전부 지금 어디가 얘기 들었는지 우회가지고 이랬는지 지금 불려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언론으로서 오시는 우리 반갑다 하십니다. 골장님 한 시간여 동안 정상진료를 방해했다 이런데 나 이 병원 측에서는 방해받은 바 없다. 진료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장은 석방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사회 측은 이를 통해 김 부회장의 구속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그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가 구속에까지 이른 상황은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들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김 부회장은 어제 구속 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 도중 놀라웠던 일은 의사들이 폐업 사태에 대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부 비판이나 반대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료를 계속한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호 PD, 네. 김 PD가 만난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이번 의료 대란 직전에 실시한 폐업 찬반 투표 결과가 9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폐업 사태 기간 중에 보여준 의사들의 놀라운 결속력.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내놓은 의약 분업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약 분업이 무엇일까? 먼저 이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일반적인 감기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내려준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항생제, 소화제, 기관지 확장제, 진정제, 해열제 등 무려 6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 환자들한테 약 처방해보지만 환자들한테 이 약 봉지에다가 두 알 딱 넣어가지고 처방하잖아요. 환자들이 화내요. 다시는 안 와요. 돌팔이 취급해요. 일반적인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한두 종.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여섯 종의 약을 처방합니다. 이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두 배 내지 확실하게 한 세 배 정도는 높아요. 그럼 보험진료비에 한 3분의 1 가깝게가 약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적게 쓰는 나라는 10% 이하고 우리는 한 30% 정도로 쓸 때. 약국에서는 물론 병원에서조차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항생제 남용 처방 실태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월급 이외에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추가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 영남대 의료원이 의약품을 사들이는 대가로 10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대학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뒷거래 없이는 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제약회사 직원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어디 이 대학병원뿐이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병균, 이른바
슈퍼 세균이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널리 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툭하면 항생제를 사 먹는 습관이 계속해서 슈퍼 세균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많이 약국 가보세요. 7개, 8개씩 담아서 주는데. 그리고 병원에서도 덩달아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가 의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사에 의한 오남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남용은 심각해요. 그래서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쓸데없는 약들까지도 영양제도 오남용 많고요. 비타민도 많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약품 오남용. 이를 막는 길이 바로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실시하는 의약분업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거품을 다 제거하고 그 거래 관계에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팔았습니다.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는 진료만 하고 약은 약사만이 취급합니다. 물론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같은 일반 의약품은 예외입니다. 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사는 진료만, 약사는 약만을 취급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은 의사협회에서 계속 주장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의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인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사들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권이 손상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권이란 무엇인가? 이 표를 보시죠. 의권이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진료에 임할 권리, 동시에 이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선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 의사들이 바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약분업안을 거부한 이유, 바로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집단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투쟁에 나선 이유, 그것은 정부의 의약분업안으로는 자신들의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즉, 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한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의협을 포기해야죠. 우리가 전업을 해야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야죠. 지난 토요일 긴급 여야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약사법 개정 합의. 이는 바로 집단 폐업을 처리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사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까? 의료계의 주장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의약분업안에 명시된 의약품 분류 실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종류별로 볼 때 각각 전체 의약품의 38.5%와 61.5%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한 TV 토론에서 의약품 분류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생산량으로 따져볼 때 전문 의약품이 많다, 아니다, 일반 의약품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60대 40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생산량 기준으로는 지금 80대 20 정도. 그래서 18% 전체 한 18% 정도의 그 생산액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를 합친 생산량으로 볼 때는 이제 80대 20 정도다. 네네. 그 사회에서는 거꾸로 20대 80으로 주장하시던데요. 어떤 게? 전문약이 20이고 일반약이 80이다. 아, 그거는 잘못. 약사는 전문 의약품이 양적으로 80%나 되는데 무슨 문제냐. 그러나 의사는 오히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80%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투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일반 의약품, 즉 소화제, 진통제 같은 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조제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는데 한약 분쟁을 통해서 슬그머니 전문 의약품 쪽으로 축소가 돼버렸어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처방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료이고 임의조제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고 뭐 눈이라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엄격히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진료죠. 예. 저기 약국에서 혈압제고 뭐 당뇨 이 혈당 체크하고 그렇죠. 이런 거 흔히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하면 이런 임의조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약사들은 면허정지까지 당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약사법을 엄격하게 지금 삼진아웃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약을 조제를 안다고 해줬을 경우에
세 번만 그게 적발이 되면 면허 취소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감수하면서 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단속 조직이라는 게 말이야. 각 보건소에 있는 약목가가 말이야. 다 약사란 말이오. 그것도 두 명밖에 없어요. 어? 항구에 말이야. 임의 조절 두 명이 단속할 수 있어요? 가서 입회라고 있어도 안 될 텐데. 그리고 임의조제가 비록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사법에 추가된 이른바 혼합 판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년 달부터 올해까지 올해 7월까지 있는 기간 동안 가능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 과정에서 갑자기 덜컥 12월 달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아니었던 약사법에 안에 없던 예외 조항에서 39조 2항도 갑자기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 조항은 소화제, 진통제 같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이것저것 섞어서 혼합 판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것이 편법적인 임의조제라고 주장합니다. 손님이 머리 아프다 하면 개보리는 하나, 뭐 쓸기도 하나, 소화제 하나 이렇게 팔면 그렇죠. 이게 혼합 제제라, 이게 혼합해서 주는 거니까 조제다 이게. 이게 예, 임의조제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는 어떻게 규정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를 30개를 이상을 포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네. 그렇게 법을 즉 일반 의약품을 수십 개 이상 포장 단위로 팔자는 이상 일반 의약품에 대한 진료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료가 진료고 처방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막재는 거죠. 약사들이 진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은 못하게 하고 진료는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뛰어나왔죠. 결국 현재의 약사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했고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진료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조제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진료권도 가져오고 약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좋고 그쪽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결국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리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의사가 돼서 또구나 대학 교수가 돼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처방전에 질병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처방전에 질병 이름 쓴다고 그랬다가 반대하니까 지금 코드를 쓰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 질병 코드 쓰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처방전에 그거를 쓴다고 쓰든 안 쓰든 국민의 건강에 뭔 도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거를 약사들이 질병명을 알게 되면 더 끼워 팔기나 아, 어디가 무슨 병에는 이게 좋습니다 이러고 한약이라도 팔고 이런 거 할까봐 쓰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왜 어려운냐는 거죠. 다른 남들도 아무도 안 하는 짓인데.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행위가 약사라는 직업에 의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기가 처방받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의 확대입니다. 약사들에 의한 처방전 검증을 의권 침해로 볼 것인가? 약사의 혼합 판매 허용 또한 의권 침해인가?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의사들은 약사법 개정 없는 의약 분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는 의료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손상이 된다.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에는 진료권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보상받아서 전문의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권리, 즉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약 분업안은 의사들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의사들의 진짜 폐업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에 의사들이 집단 폐업이라는 극한 투쟁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1월에 이뤄진 의료보험 약값 30.7% 인하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이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약가 마진을 없애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동시에 약값 차익을 노린 과잉 투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의료수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의사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약가 마진과 의료수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약가 마진은 의사들의 주 수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낮은 의료수가를 메우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서 의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가 마진을 다 약사한테 줘야 돼요. 약가 마진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말이에요. 한 1조 8천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매년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 그런데 취재 도중 한 간호사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속셈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는 의례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아니면은 뭐 큰 때 있잖아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초 그럴 때 선물이라든가 볼펜 하다못해서 수첩 그다음에 달력까지 해가지고 의약 제약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 직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식을 해요. 그동안 약가 마진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이었다고 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약 마진에서 이익을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뺏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가에서 마진 남던 게 못 남으니까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병원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의사들도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 내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럼 다 죽었어야 되는데 법대로 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했으면은 정말 한 군데 병원도 빠짐없이 다 망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양심만 계속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의사들도 편법으로 그동안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버텨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서 이런 모든 모순들이 다 의사들의 이 부도덕성 이기주의 때문에 비롯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저수가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료보험 수가는 1977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에 그동안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의료계에서 그 인상 요구를 많이 했죠. 그 인상 요구한 것만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89년에 한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했고 77년부터 따지면 지금 23년간인데 굉장히 오늘까지 오는 데는 의료인들이 말없이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추구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만약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고 과거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훨씬 그 소득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의료계에서는 이번 집단 폐업 사태를 돈 문제로 몰고 가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회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의료보험 수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모든 잘못은 저수가에서 비롯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머니 돈이 나와서 보험 재정이 확충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들. 대신 그 어떤 직종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의사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의사다운 진료를 하고도 의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추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라고요. 이번 폐업 사태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젊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전공의가 앞장서서 의약분업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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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쟁취하자! 지금 많은 젊은 의사분들이 7, 80%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의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던, 국민들이 생각하시던 그런 의사의 모습들은 벌써 60 이상이 되신 기득권층에서 주로 누리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차라리 의사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급격한 의대 증설로 인한 의사 공급 과잉 현상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은 모두 41개 대학으로 약 2만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개 대학이 최근 10년 사이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매년 3천 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준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를 모집을 하는데 한 6명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주고 받기 원하는 월급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들이 80만 원까지 적어낸 의사도 있었답니다. 한 어느 정도라야지 적정한 급여라고 보십니까? 전문 월급 받는 우리 의사들은요. 예. 퇴직금이 없어요. 연봉입니다, 다. 그래서 연봉으로 해서 7,200이죠, 다. 7,200이요? 예. 그게 아주 가장 적정한. 요번에 그 최대, 요번에 수가 인상할 때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냈을 때 낸 안이 최고가 600만 원이었어요. 월? 월. 원래 직업적 보람이라는 게 돈, 명예, 뭐 이런 거, 돈을 벌든지 뭐 명예를 얻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년의 의사들은 다 얻었어요, 사실.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고 돈도 벌었고 존경도 받았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이 옛날만큼 못 벌게 된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의사들한테 아무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하락했죠. 그럼 그동안 이 명예와 돈을 빼고 남는 건 보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의사들은, 특히 젊은 의사들은 돈도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명예도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것도 사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포기한 거라고. 정말로 뭐 나름대로 양심적인 의사들은 보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의보수과에다가 약값 마진마저 없어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의보수과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수가를 보십시오. 평균 주차료가 4,500원인데 이게 한 끼 식사값도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들은 비싼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가 보다. 뭐 다 따지면 만 원 이상 된다. 수치상으로 보면 초진료가 8,400원이고 재진료가 3,700원이에요. 물론 이제 병원 가산율 13% 있고 이건 다른 데 들어가는 거죠. 순수 진짜 기술료는 그보다 더 적어요. 네, 낮은 의보수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과잉 청구부터 근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정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지난 4월 19일 비공개로 나온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같은 경우 42억 원이나 되는 부당 청구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매우 깨끗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병원의 경우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공단 노조에 따르면 부당 청구액이 1년에 한 1조 원가량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수가 인상 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계는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비교적 적게 받는 성형외과, 안과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몰리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보험 적용이 높은 내과, 소아과는 위축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누적된 이 같은 불만을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폭발시켰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약가 마진에 기대었던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는 지나치게 많은 약을 국민에게 투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항생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내성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그 실태와 함께 의약 분업 실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일반적인 가정집. 요즘 좀 설명 좀 이 집의 냉장고와는 의약품 오남용의 실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조명에 약이 있거든요. 아, 이게 다 약이네요? 네. 냉장고 안에는 각가지 약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 약. 아, 그러네. 네.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약이 안에 네. 것도. 아, 이 안에 것도 약이네요? 네. 아, 여기도 있습니까? 네.
아, 이거 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 무슨 이거, 약이에요, 이건? 이거 이제 간 해볼게 했거든요. 예. 감기약 애들, 조카애들이. 어린이용의 안약과 진해 거담제까지 웬만한 질병은 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될 정도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약을 위한 냉장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소 심하긴 하지만 이것이 비단 이 집만의 특별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이야, 자주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특별히 병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병은 있어서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있어요. 아, 건강을 위해서 약을. 예. 그러나 약의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습니다. 약품 중에서 특히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 비율은 58.9%, WHO 권장치는 22.7%,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97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매일 항생제를 복용한 사람이 약 33명. 항생제 오남용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세균은 항생제를 먹어도 퇴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그냥 마이싱 달라 그래요. 그 왜 먹나 그러면 뭐 그렇죠. 먹는다 그러면서 마이싱 달라. 빠르고 쉬우니까. 그래, 이거는 거의 다 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냥 막 그래서 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먹으니까 내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성률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폐렴 기균의 경우 무려 10명 중 9명이 페니실린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성이란 말은 항생제를 먹어도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균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안 죽으면 질병 치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의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명이 위험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사제 남용이라고 합니다. WHO 권장치에 무려 3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방문 환자 중에서 한 57% 정도가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선진 외국이 한 3배 이상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사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제비 중에서 한 3분의 1이 주사제고 또 주사제 중에 반이 항생제 주사제입니다. 약을 좋아하는 국민적 습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의 수입을 유지해주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약을 먹어왔던 것입니다. 보험 수가나 진찰료나 처치료나 약국의 조제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게 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약값을 필요 이상으로 적정 이상으로 높게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마진을 약사나 의사나 제약회사 3자가 같이 나눠먹는 구조예요. 예. 지금까지는.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 그 시작은 지난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사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에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은 태동과 함께 벽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 후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약을 사는 등 인식 부족과 함께 의사와 약사들 간의 재계약 실패로 3년 만에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88년과 89년 보사부는 새로운 의약분업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사회와 약사회의 이해다툼 속에서 또다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안이 이처럼 표류하던 지난 93년 한약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 논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약사법 부칙에 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약분업안은 또다시 지연됩니다. 99년 5월 연기 합의문을 심의하던 당시 보건복지위는 대부분 의사와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연기를 반대하던 김홍신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진짜 준비가 덜 됐습니까? 준비가 저 7월 1일 하면은 탈이 나는 겁니까? 그 실제 참여할 당사자들이 이 그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청원을 한 것으로 저는. 그러면 또 연기해 달라. 그럼 또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번 그 관례를 남긴 건데. 그, 아니 가봐야 안다니요. 청소 의견을 달아주고 저 되게 붙여주세요 빨리. 아이고 정말. 아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표결 참여를 않고 답변 듣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로 그 날짜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 5월 10일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만나 의약분업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명하기 직전까지 이해다툼이 계속되는 등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역사적인 합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즉시 시작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약속드립니다. 의학 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발하는 의사들은 당시 하부문에 서명했던 의사협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약사법 개정 요구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집단휴진 사태 이후 드디어 6월 20일 의사협회는 사상 초유의 집단 폐업과 사직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결국 약사법 개정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개정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떤 결연한 의지로라도 저희는 5만 약사 똘똘 뭉쳐서 이걸 타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모든 이론적인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약사 직능단체가 보여줄 거예요. 우리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와해가 돼가지고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은 현 정부가 도저히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약사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의사단체가 의료법을 고치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 의사단체가 약사법을 고치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약사회는 일단 의약분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약사법 개정 방향에 따라 의약분업은 또다시 암초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37년을 끌어온 의약분업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시금 합의를 조절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10일에 합의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과하게 집단행동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정부가 그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는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 거기에 소비자인 국민까지가 굉장히 깊은 불신과 마음의 상처를 안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상처들을 보듬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의가 가능한데 그러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타협을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7년간 의사와 약사들의 이해관계 속에 표류해온 의약분업을 본궤도에 올리려면 국민들의 감시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권 속에 있는 국민들 앞에 두 전문가 집단의 이익 추구가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합니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제도의 정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 단체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네, 항생제의 내성률은 항생제 사용 억지 않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보시죠. 아이슬란드의 경우 매년 증가하던 내성률이 93년을 기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따랐던 것은 국민 계도와 의사교육
그리고 항생제 가격 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 분업이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제 7월 1일까지는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약사, 각자의 이해의 득실을 떠나 누구를 위한 의약 분업인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의약 분업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